와! 풍선 구출 작전! 보잉, 이번엔 너야. 아니요, 됐어요, 엘루. 전 그냥 여기 있을게요. 왜 안 들어오는 거야, 보잉? 용감한 구조대원이 물을 무서워하는 거야? 아니요, 무섭긴 뭘. 사실 난 물을 아주 좋아해. 하지만 수영할 땐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고. 아,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개뿐이네. 자! 난 물 밖에 있어야겠다. 정말 안 됐다, 보이. 같이 하면 재밌을 텐데. 기분 좋은걸? 물에 안 들어가도 되겠어. 벌써 흠뻑 젖었잖아. 보잉, 그건 수영을 한 게 아니잖아. 그렇지, 몽바? 엘루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보잉, 넌 왜 물을 안 좋아해? 몽바, 무슨 소리야? 나도 물놀이 좋아해. 수영도 재밌고. 하지만 몸에 물이 닿으면 너무 축축하고 불편해. 물론 놀이터 구조대원은 수영을 잘할지 알아야 해. 춤도 잘 추면 좋고. 빙빙,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받아주지. 수영은 자기 실력에 맞게 해야 한단다. 무리하면 안 돼. 네, 명심할게요. 아참, 물 얘기라니 생각났네. 깜빡했어. 놀이터 마을의 물놀이 축제가 곧 시작될 거야. 맞다, 물놀이 축제. 나가자, 몽바. 이러다 늦겠어. 감기 걸렸구나, 몽바. 몸이 안 좋을 땐 웬만하면 수영을 안 하는 게 좋아. 전 괜찮아요. 그냥 재채기예요. 빨리 가자. 그 연설대는 이쪽으로. 아니, 저쪽으로. 듣고 있습니다. 시장님, 저 연설대를 벌써 세 번이나 옮기는 중이에요. 고맙습니다, 어르신. 드디어 특별한 축제에 어울리는 풍선이 완성된 것 같군. 풍선 단단하게 묶었소? 그럼 그렇다 마다. 매듭 묶는 것 좀 시근중 먹기지. 꼼꼼하게 잘 묶어야 한다오. 그 풍선 없이는 축제를 열지 못하니까. 걱정 말아요, 홀리. 콜링의 때부터 묶어온 풍선인걸. 알아요, 볼리. 나도 당신이 잘할 거라 믿지만. 풍선! 뭐라고요? 풍선이 모두 날아갔다고요? 놀이터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. 직접 가서 알려주는 게 더 낫겠네요. 놀이터 구조대, 지금 큰일이 났네. 축제 개회식 때 쓸 풍선이 사라졌어. 네? 풍선이 사라졌어요? 눈 깜짝할 새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. 빙. 아하, 저기 걸려있네요. 풍선을 찾아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희만 믿으세요. 놀이터 구조대, 힘을 모아 출동! 범피 윌리, 출동이다! 저기 이제
풍선 찾았으니까 시장님께 알려드릴까? 아니야, 몽바. 놀이터 구조대가 아니면 누가 저 풍선들을 내리겠어? 자, 시작해볼까? 먼저 이 강을 건너야 해. 아, 빙봉! 내가 헤엄쳐 건넌 다음 너희 쪽으로 밧줄을 던져줄게. 네가 수영을? 몸에 물이 닿으면 축축해서 싫다며. 그래, 하지만 이건 중요한 임무잖아. 꽉 잡아. 그럼 출발한다. 조심해, 뽀잉. 내 수영 실력을 모르고 성급하게 덤볐나 봐. 일단 나가야겠어. 엘로말이 맞았어. 무턱대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. 어떡하지? 강을 건널 방법이 있을 텐데. 저기 좋은 생각이 있긴 한데. 말해봐, 몽바. 넌 항상 멋지고 빛나는 생각을 해냈잖아.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. 몽바, 빨리 말해봐. 그래. 저기 범피 윌리가 배로 변신하면 괜찮을 것 같다. 그걸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잖아. 좋았어. 그럼 배는 어떻게 움직여? 그런 문제는 간단하지. 몽바, 네가 배를 젓는 너로 변신해줘. 와, 그렇게 하면 될까? 당연하지. 한번 해봐, 몽바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머리가 막 빙빙 돌아. 프로펠러처럼 빙빙. 잠깐, 바로 그거야. 프로펠러하고 빙빙이 말이야. 오, 내가 노로 변신해? 아니, 프로펠러로 변신하는 거야. 몽바가 말한 것처럼. 우와! 우후! 안전하게 강 건너기 성공! 이제는 어쩌지?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? 걱정 마, 최고의 방법이 있잖아. 내 스프링 점프라면 가능할 거야. 스프링 점프! 뿌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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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든데? 포기하지 마, 뿌잉! 넌 할 수 있다고! 그래, 조금 더 힘내봐. 좋아, 다시 도전. 모두 불러서. 뽀잉. 잡았다. 잘 봤지, 놀이터 구조대? 오늘 임무도 성공. 그래, 뭐라도 잡긴 잡았으니까.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? 몽바, 좋은 생각 있어? 생각났어! 내가 기다란 사다리로 변신한 다음 뽀잉이 그걸 타고 가서 풍선을 잡는 거야. 정말 대단하다, 몽바. 멋진 생각을 하루에 두 개나 해내다니. 가자, 놀이터 구조대! 갑자기 왜 그래, 몽바? 나 힘이 점점 빠지나 봐. 계속 변신해 있기가 힘들어. 빨리, 뿌잉!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. 어떻게 좀 해봐, 뿌잉! 뽀잉! 차! 뽀잉! 하하하! 역시 뽀잉이 해냈어! 아니,
우리가 해낸 거야. 놀이터 구조대 성공. 와! 와! 성공. 이번 임무는 놀이터 구조대한테도 어려웠군요. 아직 풍선을 못 찾아온 걸 보니. 아, 기니 시장님, 구조대원들을 믿고 기다려 보세요. 날아가 버렸단 풍선이 이건가요, 시장님? 그래 그래, 그거야 보잉. 고맙네 놀이터 구조대. 도움이 필요할 땐 놀이터 구조대를 부르세요. 지금부터 물놀이 축제입니다. 수고했다 놀이터 구조대. 오늘 임무도 성공이야. 사실 제가 아파서 일을 망칠 뻔했어요. 몸이 안 좋을 땐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어요.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도요. 다른 것도 있을 텐데. 물이 꼭 기분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것도요. 지금 먹는 물 얘기한 거지, 뽀잉. 돌려요, 돌려! 더 빨리! 정말 멋진 생각이야! 재밌으니까 더 좋고! 힘을 모은 효과가 있어! 모두 달려요, 달려!